토끼야. 무서웠지? 엄마도 없고 춥고. 애기 아팠어? 추웠어? 응. 애기 살 수 있어? 잘 먹으면 살 거야. 애기야. 누랑아, 엄마 병원 갔다 올 거야. 엄마 병원. 누랑아? 아이고, 별일 없어야 될 텐데. 그치? 누랑아? 알랑이 별일 없어야 되는데. 어려운 내용이라 네. 일단 그냥 제가 심플하게 정리해드리면 네. 간 손상 자체는 네. 크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네. 정리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토탈 빌리루빈이라고 황달 수치 네. 일단 황달 생겨 있고 황달 왔어요? 네 황달 황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알부민 글로불린 비율이라고 네. 혈액 안에 알부민이라는 수치랑 글로불린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 두 네. 수치를 각각 재서 알부민 나누기 글로불린을 했을 때 네. 0.4 정도가 나오면 아까 제가 예. 그 부막염에 강한 지시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지금 0.4예요. 보존에. 어. 네. 부막염인 거네요. 가능성이 엄청 높죠. 네.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그냥 혈액검사만으로 보이는 네. 이상들을 심플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고 빈혈이 일부 진행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염증 수치는 어디가 됐던 염증이나 감염이나 종양이 있으면 올라가는 수치예요. 네, 네, 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일단 AG 레이시오라고 복막염 지표가 네. 거의 복막염일 가능성을 강하게 지시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복막염이 있다고 ALP라는 수치랑 GDT라는 수치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추정컨대 네. 복막염이 생기고 예. 내가 지금 복수가 거의 한 그 자기 몸에 전체 체중의 한 8분의 1 수준으로 복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정도의 복수가 차니까 아기가 식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니까 지방간이 생긴 약간 요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예. 고양이는 해부학적으로 간이랑 담낭이랑 췌장이랑 장이랑 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없어. 얼굴 반쪽이잖아. 응, 얼굴이잖아. 얼랑아, 그래. 얼랑이 살자. 내가 여기 주사를 넣느냐고, 털 밀은 거야. 얼랑아, 얼랑이 살아야 돼. 아니, 저 이틀 한번 밀은 데는 또 못 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계속 넣는 거. 우리 얼랑이. 오늘 엑스레이 상에 있어서 복수는 보입니다. 네. 그런데 흉수는 없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흉수는 없는 상황인데 복수는 있고. 네. 그 황달 수치 지난번에 네. 2점 잠시만요. 2.2에서 3.3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올랐어요. 며칠 사이에 올라. 그런데 우리가 모니터링, 애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보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네. 그 황달 수치랑 그 다음에 FSA라는 염증 수치를 통해서 네. 이게 떨어지는 추세로 가면은 좋은 거고 네. 올라가는 양상이면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해질 좀 불균형이 있어서 거기에 네. 맞는 수액을 선택했고 네. 알부민 글로불린 레이쇼는 지난번에 0.4 했는데 0.5로 조금 나아졌어요. 아, 신약 맞아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빈혈은 더 네. 심해졌어요. 예, 못 먹어서 그럴 거예요. 맞아요. 빈혈은 좀 심해졌고 백혈구 수치는 좀 감소 추세예요. 그러면 이거 감소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일반적으로 좋은 거긴 한데 네. 어떤 경우는 뭔가 못 만들어내서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일반적으로 좋은 거긴 한데 신약을 좀, 맞아서 좀 변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혈소판이 낮은데 이 혈소판이 낮은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체열하는 과정에서 네. 저 천천히 나오면서 이게 좀 혈소판이 굳어가지고 낮게 나온 걸 수도 있고 네. 실제로 진짜 낮다면은 뭔가 염증이 너무 과도하게 생겨서 혈전이 많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좀 더 봐야 되고요. 네. 어찌됐든 황달을 잡아야 되고 네. 지금 얘가 못 먹는 분을 해결해야 돼서 피딩 튜브 장착했어요. 네. 한번 보실래요? 예. 예, 잠깐만. 알랑은 피딩 튜브 장착해서 예, 예. 일단 그쪽으로 유동식 20cc 급여했고 예. 매일 10cc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로 가. 이 새끼 잘 돌봐주고. 얼른 잘.